안녕하세요. 프리버드 통교의 송 부장입니다. 네, 하수상의 선배님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헥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P100이라는 제품입니다. 피백 팔러 기타 얘기하는 거죠? 팔러. 네, 예전에 비해서 팔러 기타가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게 뭐 우리가 장난으로 땅콩 기타, 네. 뭐 더블로 싱글로 바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바디 스타일이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여행의 인구도 많이 늘고 네. 집에서 편안하게 쓰실 때, 네. 네, 그럴 때 그냥 소리의 음량보다는 그냥 갖고 노는 재미, 네. 네, 그런 거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팔러라는 게 보통은 우리 응접실 얘기해가지고 네. 그 쇼파에다 던져놓고 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네. 쓰는 기타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쓰는 뭐 그런 느낌의 기타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전판은 스프루스란 나무, 가문비 나무로 돼 있고요. 옆판과 뒷판은 샤펠 마호가니로 돼 있습니다. 넥도 마호가니로 돼 있고요.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여행용 기타들 있잖아요. 트래블링 기타 하면은 좀 바디가 작지만은 네. 스케일도 굉장히 짧죠. 네. 네, 근데 요 기타 같은 경우 일반 기타 스케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맨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뭐 학생 조금만 저학년들, 네. 저학년들이라든가 좀 덩치 작으신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기타 배우실 때 뭐 좀 바디가 큰 바디 네. 하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타를 전에 가르치곤 했지만은 네. 좀 여자분들이 좀 이제 여행용 기타 있잖아요. 트래블링 네. 기타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타 배울 때. 그러면은 스케일이 짧다 보니까 손 맨 처음에는 스트레칭이 좀 손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쓰면 나중에 큰 기타, 일반 기타를 못 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요 기타 같은 경우 스케일이 일반 기타랑 거의 같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의 그 정도의 편차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타를 맨 처음에 배우신다든가 뭐 그런 때 등치 작으신 분들이 좀 배우실 네. 때 그런 때 사용하기 좋은 기타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디가 작으니까 응접실에서 놔두고 나서 네. 네, 뒤에서 그냥 놔두고 던져놓고 네. 하는 기타, 네, 그런 기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나중에 총평을 해야 될 걸 지금 먼저 하고 있는지. 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바디가 작기 때문에 스트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울림 자체가 네. 굉장히 안 나오죠. 네. 네. 근데 또 선명도 같은 게 굉장히 소리가 드라이하죠. 오웬 바디보다 소리가 더 선명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네. 스트럼 소리는 좀 그래도 바디가 워낙 울림이 좀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스트럼은 좀 딸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핑거리 소리 들어봤는데 확실히 네. 좀 예쁜 먼저 좀 굴러가는 소리가 좀 네. 특징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선미 씨 같은 경우는 이 바디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거요? 아 네. 제가 조금 작은 바디 쓰고 네. 있거든요. 지금 선미 씨가 네.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깁슨에서 나온 블루스킨 모델 더블로 네. 바디를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요게 이제 더블로 싱글로 바디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네,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착 감기는 네, 착 감기는 느낌. 네. 근데 쫙 붙긴 하죠. 싶은데. 네. 귀여워. 이거 여행용으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또 여행용 사용하면은 사실 좀 스트럼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스트럼 소리가 어떨까라는 또 궁금함이 있죠. 네, 네. 스트럼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may wander in your life, but surely you know I always wanna be there, holding your hand and standing by to catch you when you fall and seeing you through in everything.
치는 소리가 뭉개지진 않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스트럼 같은 거 좀 세게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냥 소소한 모임 같은 몇 명 모아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기타 쓰면서 네.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딱 전기 적금 연기, 네. 적금 네. 연기 딱 이런 네. 스타일. 전기 적금. 네. 네. 우리 베이스에서 김대리가 있고요. 네. 네. 이 기타 같은 경우 뭐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핑거링 소리가 좀 더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뭐 지금 소소하게 치는 모임 같은 데에서 여러 네. 뭐 한 두세 명 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놀 때 뭐 그럴 때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그 이 기타 같은 경우가 바디가 작은 바디잖아요. 여행용으로 네. 가져가신다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이제 이런 팔로 바디가 요즘은 좀 이제 레저 같은 경우 요즘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펜션 네. 같은 거 놀러 갈 때 큰 네. 바디 가지고 가시면 좀 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요는 바디 자체도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케이스도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전용 케이스로 선호하신 거 있죠. 전용 케이스 있습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예쁘겠네요. 예뻐요. 갈색인데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덩치가 작은 학생이랑 아니면은 여성분들 그리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헥스 P100 제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